네, 성경에 보면은 3대 시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데 아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 열국의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의 조상인 노아가 있어요. 이제 노아 때부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흩어져서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면서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이런 불행 속에서 소망이 없던 삶을 살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시조 축복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크게 여덟 가지 복을 받았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시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큰 복을 받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고 얼마나 큰 물질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종들만 해서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 좋은데 건강하게 살지 못하면 이게 축복이 아닌데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또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여덟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라고. 저기 지금 중동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사람들은 구약 시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지금은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성경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내 후손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 자손이 된다는 것, 엄청난 날 때부터 축복을 약속받고 태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냐. 처음에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자, 또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예요?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이방인이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결론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의 다시 14절 거기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겠죠?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가오는 새해 내 삶의 실패와 불행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처럼 다 끝내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로 약속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난과 저주와 실패, 불행, 고통 속에 살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고 이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가?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덟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금방이 물질의 엄청난 복을 받았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으면 또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 내가 잘 돼도 자손이 잘 되지 못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잘 돼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구원의 복을 받았대.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세요. 이삭의 복을 받으세요. 야곱의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복을 거는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복을 못 받았어요. 우상 숭배했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보면 갖다 팔고 이렇게 조상 숭배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거기가 땅이 안 좋은 곳이 아니야. 유프라데스 강가에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가장 비옥한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래도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때 우리 앞에 새로운 날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정말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인데 신약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주 앞으로부터 새로운 인생 유쾌하게 되는 그런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된 그분을 믿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믿습니까? 아마 송구영신예배 오시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 다 아마 믿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신분. 그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복을 이제 받아야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떠나야 돼. 12장 1절 다시 거기 한번 보고 1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제 성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요? 떠나래요.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뭐라? 가라. 떠나라. 가라.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래가지고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는. 그러니까 먼저 떠나라.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지금 집에 가서 내가 살던 곳에서 고향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독립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냐? 거기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문화와 풍속과 이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계속 믿었지만 거기서 이제 여러분을 우상 숭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안 좋은 환경 그런 사람들 속에 둘러서 쌓여 있으면서 그런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이 되는 거, 방해가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환경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런 어떤 관계이든 일이든 이런 습관이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은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면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그런 환경, 그런 관계, 그런 일 이런 사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1년 우리가 19년을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새해 내가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아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게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이런 어려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믿어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가라겠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을 과감하게 그런 관계, 그런 일, 그런 어떤 환경,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 축복의 신앙 성장이 그리고 축복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절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가라. 근데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갈대아 우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한테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과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결단을 한 거예요. 아마 그때 이사 가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이렇게 할 때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다고. 지금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 정신이 있어?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이런 끊어야 될 건 끊지 못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받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 시간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 하나님을 섬기는 것, 축복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결단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것 같은 이 축복을 받으려면 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떠났는데 나 혼자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과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걸림이다 이런 것을 떠나긴 했는데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그때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계속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린 야곱이 여러분한테 그 아버지 집에서 형이 죽일까봐 도망쳐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어디로 갔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요셉도 어디를 갔는지 형통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집과 소유에 요셉을 인하여 복을 주셨다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시 왕궁의 총리가 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다윗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것으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 그 첫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옛날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 내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뭐를 따라서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말씀했죠.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어도 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네가 네 입술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놓으면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냐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에게 내 소유에 너의 집에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하고 틀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 이제 바다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너무 이제 낙심돼가지고 실망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서 낮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다 도망쳐.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시몬이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이분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목수 거기 일을 했다고 하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얼굴을 보니까 그 주님의 거기에서 나온 어떤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에게 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두 배를 채운데 두 배가 다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식 이런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이건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뭘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축복,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막 그런 걸 하라고 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근데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기까지 처음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성령님 임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과 상식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10년 동안 훈련을 시킬 때 완전히 제가 제 의지를 내려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낮에 말씀을 딱 전했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이분이 가서 어떻게 돼요? 은혜 받으면 그러잖아요. 아, 그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 막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오잖아요. 이분이 왔다가 가서 자기 가족들을 다 몽땅 데리고 이제 주일밤에 왔네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계속 밑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너 오늘 설교하지 말고 찬양만 하고 예배를 끝내래. 그래서 제가 주님 지금 저 사람들 딱 보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저분들이 오늘 처음 왔는데 아니 예배 찬양만 한 시간 동안 안 하고 설교 안 하고 끝내면은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오늘 너는 설교하지 말아라. 그런 데서 제가 어떻게 돼요? 아,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이런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웠어요, 제가. 진짜.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면 이러고 저러면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뭐를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애굽에서 구원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요. 제가 이번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광야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어디를 갔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이 아브람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아브람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정말 20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로 약속된 자라겠습니다. 첫째, 뭐라고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을 결단하고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생각, 계획,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 한번 창세기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자, 8절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또 여기 뭘 쌓았어요? 아, 있던 곳에서 옮겨갔는데 또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창세기 1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또 이제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22장 또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여기도 제단을 쌓고, 계속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를 했습니까? 크게 하시면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여러분, 어디를 갔는지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거야. 제단을 쌓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제단이란, 옛날에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단에서 죽여가지고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를,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열심을 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을 열심히 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를 가까이, 이게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제단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있잖아요. 축복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를 잘못 드렸는데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요.
예배를 잘 드는데 축복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받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뭘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 예배 제단을 열심히 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잖아. 열심히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으로 인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2020년도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리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목회만 지금 30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평신도 시절 빼고 목회만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다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성경에서 그걸 또 얼마나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축복을 못 받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이걸 계속 그런 걸 연구하고 그걸 보고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예배 제단을 쌓는 데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예배 제단을 잘 쌓아가지고 1,000번째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찾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요 막 보면 가서 제단을 쌓아 야곱도 들어간 제단을 쌓아 그 다음에 노아도 제단을 쌓고 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축복받은 사람들은 뭐 열심히 예배 생활한 사람이 열심히 예배 제단을 쌓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하면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긴 주지만은 예,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걸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2020년도에는 정말 더 열심히 제가 이번 주일날 저녁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낮에 1년에 아니 주일날 낮에 한번 따고 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10년 동안 다 해도 믿음도 성장이 안 돼. 계속 그대로야. 믿음은 들음에 쓰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돼.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근데 믿음이 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큰 복 주시질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때도 믿음의 연단을 막 해. 그래가지고 점점 믿음을 키우면서 더 큰 복을 주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의 제단을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뭐 기도의 제단을 열심히 쌓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의 두 번째 기도의 제단을 열심히 쌓으십시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겠죠. 그건 뭐냐면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해. 근데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 간 거야. 근데 그 도와줄 사람도 우리가 그런 말 아니야. 뭐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걸 따지면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이끌어줄 사람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가 학연이 지연이 어디가 빼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아멘. 매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의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왕립 학교의 학생으로 뽑혔습니다. 인재 등용군이요. 그 왕립 학교 학생으로 뽑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는 그 음식을 느부갓네살 왕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 시험이 왔는데 역시 그것도 기도로 그 시험을 이겨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열 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주셔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꿈도 가르쳐주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게. 여러분 제가 꿈을 꾸고 나서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면 여러분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이걸 모른다고 하니까 다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그 내용이 뭔지도 가르쳐주세요. 그 다른 사람 못한 걸 하니까 인정을 받게 되죠. 아멘. 그 이후로도 계속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고 놀라운 그런 이런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예배 제단을 열심히 쌓고 기도의 제단을 매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 우리 꿈의 교회 가까이 아파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못 오면 이제 새벽 기도 오는 게 제일 좋은데 못 오면 출근할 때 교회를 들려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시고 퇴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오.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들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어디 오늘 예은이가 어디 있는가 보는데 언제 보니까 뭐 그 밤에 학생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뭐하러 왔니? 그랬더니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이 어떻게 막 은혜를 받았고 오잖아요. 밤에 11시 그때 됐는데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아파트에 가까우니까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간다고. 야,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출근할 때 회사에 가서 출근부에다 도장만 찍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도장을 찍고 먼저 그리고 갔다가 또 올 때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려면 어때? 제일 좋은 게 빨리 옆으로 골드크레스 8차나 어디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온 게 좋겠죠? 네, 이사를 온 게. 근데 전에는 좋은 아파트는 저기 남학이나 어디 하단 그쪽에만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쪽에가 이 동네가 이제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계속 짓고 있어서 이제 뭐 이쪽에 학군도 좋고 예. 모든 게 이제 모든 게 지금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교회가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이 동네는 우리 교회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기가 전부 갈대밭 그 아니 대나무에다 뭐 소나무에다 밤중에 무서워 다니도 못했는데 꿈의 교회가 와가지고 이걸 싹 바꿔놓으니까 지금은 목포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됐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뭐예요? 예배 제단을 쌓고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단을 쌓아요? 헌신의 제단도 열심히 쌓으십시오. 나의 그런 어떤 가진 것,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제단을 쌓아야 돼. 예?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금은보화 귀한 거 얻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거기다 갖다 바치고 바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바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걸 자기 거로 취했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더니 막 바치면서 그래.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만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막 이러면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몸을 안 쓰고 어떤 분들은 그래. 아유 몸을 안 쓰고 아끼는 분들. 근데 아무리 안 써도 나이가 먹고 늙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주의 종은 아 목사님 몸 좀 아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안 써가지고 녹이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다 달아져가지고 천국 갈란다.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 안 써도 이게 녹쓰는데 나는 달아져가지고 쓰다가 갈란다고. 예?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재단을 열심히 쌓아야 돼.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자기 몸과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재능을 들여서 헌신 봉사하는 건 안 하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복은 못 받아.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 이삭을 갖다가 제단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복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시험에 봤어. 하나님이 진짜로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그때 하나님 못합니다 했으면 그렇게 큰 복은 못 받아. 축복의 조상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제단 위에 헌신의 제단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고 열심히 헌신 봉사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런 뭐 있잖아요. 제가 막 좀 목회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춥다고 저는 뭘 못한다. 또 막 교회 안에서 어떤 거 있잖아요. 난 더워서 못한다. 나는 뭐 몸이 피곤해서 못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뭐 할 때 자꾸 아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어째가지고 못한다 이런 거 하면은요. 여러분 주님의 한번 십자가 사랑 생각해 봐요. 십자가를 생각해 봐. 그러면은 그런 어떤 못한단 말이 나올 수. 내 몸이 100개나 내 몸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한 것이 나에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조금 주에 일하다가 식당 일 힘드니까 뭐 식사 봉사 안 한다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식당에서 식사 봉사하면서 이게 누구를? 다 성도들을 섬기는. 이게 성도들이 누구예요? 작은 예수예요. 여기 있는 한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깜짝 놀란다고. 그런데 그런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것이 이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께 그걸 기억하셔서 축복을 주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2020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헌신의 제단, 봉사의 제단을 열심히 쌓으십시다. 내 이집파가 얼마나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했어요. 그럼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거기서 봉사하고 봉사했더니 그 자손 형제들까지 다 엄청난 그런 축복을 그 후손 대대로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아브라함이 받은 8가지 복이 있었죠. 첫째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열국의 그 믿음의 시조가 아비가 된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 번째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영적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을 요구하는 복을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여기 지금 나오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만복이 거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더니 결단하고 떠난 거예요. 두 번째 뭘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아니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누가 지금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고 또 축복의 장애물이 되는 이런 걸 과감하게 결단하고 우리가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네 번째는 열심히 제단을 쌓으십시다. 아멘. 정말 여러분 2020년도에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앱에 제단을 열심히 쌓으십시오. 주일날 낮에만 한번 오지만 주일 밤에도 오고 산일 밤도 열심히 새벽 제단까지 쌓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열심히 쌓아요. 그리고 기도의 제단을 정말 열심히 쌓고 그리고 헌신의 제단, 봉사의 제단을 열심히 쌓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